어우야. 안녕 콜로세오. 이게 꿈이야 생시야? 다시 왔네 콜로세오. 지금 제가 티켓 예약을 못했거든요. 그래서 지금 팔라티노 언덕 쪽으로 가고 있어요. 왜냐하면은 인터넷 검색해보니까 거기서 표를 가장 빨리 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 현장님이. 여긴 거 같네. 콜로세움 저쪽에 있고 이쪽에서 티켓 살 수 있고. 티켓을 얻었습니다. 통합권이 12유로예요 근데 콜로세움은 입장 시간이 있어가지고 반드시 이 시간 지켜서 들어가야 돼요. 저는 11시네요. 지금 여기 서 있는 줄이 여기 콜로세움 티켓 사는 줄이에요. 당장이라도 팔레티노 언덕 가면은 바로 구할 수 있다고 말해주고 싶다. 딴 데서 사기 진짜 잘했네. 와, 이게? 와. 콜로세움 내부를 걷고 있습니다. 아 좋다. 여기 다 좋은데 아 지금 상당히 좋습니다. 그 건물 사이사이 기둥에 그늘진 데 있잖아요. 거기에 사람들 지금 엄청 많이 모여있어요. 날씨가 너무 더워서. 오 밑은 이렇구나. 진짜 어딜 가더라도 너무 멋집니다 콜로세움. 이런 역사적인 곳을 제가 걷고 있다니 믿겨지지가 않네요. 이제 슬슬 2층도 한 바퀴 다 둘러봤고 1층으로 한번 내려가 보죠. 지금 자세히 아이고 콜로세움 1층입니다. 여기서 검투사들이 싸우고 이렇게 내부를 볼 수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. 이 안쪽은 가이드 투어를 신청해야 안으로 들어갈 수 있대요. 아쉽네요. 굿바이 콜로세움. 이만 내가 올킬 해버릴 거야 내가 이거. 주인 부부께서 고생한다고 감자깡을 주셨어요. 와 감사합니다. 제 뒤로 보이는 게 트레비 군수입니다. 운전 던질 준비 되셨습니까? 자, 여기서 네, 이틀. 아브라카다브라! 올리셨네? 올리셨네?
아 달다. 진짜 리스펙트. 와, 성 베드로 광장입니다. 하늘에서 보면 이게 열쇠 모양이라나? 요 바깥은 이제 이탈리아고 요 안은 정확하게 바티칸 시국입니다. 바티칸 시국 진짜 즐겁게 잘 봤습니다.